대구시가 대구 경북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산업활동이 멈춰섰고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된 대구, 경산, 청도에 대해서만이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의 자금과 생활 밀착형 자영업에 대한 긴급 생존 자금을 우선 지원해 줄 것을 공식 요청드립니다. 시는 필요한 지원금 규모를 민주당 대구경북특별위원회가 요구한 8,5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정확한 금액을 추계해 정부에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한마음 아파트와 같이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7곳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주로 신천지 대구교회 부근의 원룸과 빌라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을 포함해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거주 구역 7곳 주변에는 모두 2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204명, 약 92% 정도가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 중 입원 대기 중인 인원은 모두 44명으로 시는 자가 격리를 불허하는 등 특별 관리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도록 강력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구청과 함께 철저하게 방역을 실시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증상이 없는 확진 환자 중에서 자가 격리 중인 환자가 격리 해제되는 지침도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확진일로부터 3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격리 해제되는 규정을 검체 검사를 해 음성이 나올 경우 격리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시는 또한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 생활치료센터로의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법무부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인재입니다.